지금 오늘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네. 분들 모셨거든요. 세 분의 고향이 어딘지 저희가 최강 씨부터 순서대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에서 왔고요. 지금은 그 부모님과 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평양이고요. 부모님과 오빠는 아직 평양에 계세요. 네. 박서연 씨? 저는 함흥에서 왔고요. 고향에는 지금 어머니와 오빠, 언니가 살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세터민 세 분께서 나와주셨는데 이런 말 정말 있잖아요. 남남북녀다. 네. 그래서 참으로 남쪽에는 남자가 잘났고 북쪽에는 그렇죠. 여자가 잘났다. 그 말을 일단 저만 봐도 딱 알 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아니요? 인물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성격은 우리 남한 남자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상하고 사냥하고 우리 이제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북한 남자들 대부분은 여자들이 당연히 구워줘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 남자들 보니까 고기를 상추에다 싸서 막 입에까지 넣어주고 너무 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한 남자들이 또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남쪽 남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한국분과 살고 있습니다. 아, 결혼을 하셨군요. 아, 결혼하셔서? 네. 박서연 씨는요? 저도 한국 남자 결혼해서 지금 3년 차 살고 있어요. 그럼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음식도 하고 막 그러시겠어요? 박서연 씨 뭐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어요? 아, 네. 아우,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추석 명절 새로 이제 시집에 갔어요. 네. 갔는데 이렇게 분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붙이는 게 제일 쉬워 보였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는 전이라고 하지 않고 지짐이라 그래요. 지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는데 또 한국에 이거 전 붙이는 것도 엄청 커요. 그 가마가 이게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따가 북한 하는 식대로 밀가루 그냥 다 부었어요. 이만큼 볼까. 그다음에 그 호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을 이렇게 썰어서 고기에다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남편을 몰래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여보 나 이거 이렇게 했는데 맞냐고 하니까 배를 부러지고 웃는 거예요. 남편에서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또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보고 다 그냥 배를 부러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지만 말고 그러면 이걸 먹게 그럼 설탕이라도 가져. 설탕을 우리 북한은 설탕을 찍어 먹어요. 이따를 해서 이렇게 설탕을 가져라니까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무슨 설탕이냐 양념 간장에다 그걸 찍어 먹어줘. 그럼 어머니 사카린을 주세요. 그래서 사카린 한국에서 사카린을 안 쓴다. 찍어 먹으려고? 아니 찍어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탕이 북한은 설탕이 많지 못하니까 밀가루에다 설탕을 아니 사카린을 풀어서 아예 풀어가지고 그걸 찢어서 그냥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어머님이 집에 이게 추석 때마다 가면은 그때 생각을 하시면 한마디씩 계속 하세요. 네, 그럼 요즘은 제대로 잘 붙이고 있죠? 당연하죠. 네. 저는 제가 담당 기본 담당입니다. 우리 최강희 씨는 좀 맛있었던 음식은 뭐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게맛살. 네. 진짜 게살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게살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맛살. 그래서 맛을 붙인 거야. 게살이 아니라 게맛살로. 니들이 게맛은 알아. 게살인데. 그쪽 지역에서는 추석 때 뭘 주로 드세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이제 음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에 막 놓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북한은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떡 같은 거 이제 여러 가지 떡 종류가 떡. 많고 예. 네. 예. 떡이 아니고요. 발음이 아직 떡. 이거 못 고쳐서 친한데. 아, 그럼요. 시간 걸립니다. 예, 엄청 혼나는데 예. 그거하고 이제 지짐이. 그다음에 이제 과일 종류,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에 한국은 보니까 막 문어도 막 잡아서 꿈도 못 꿔요. 북한은 잘 사는지 부잣집들은 문어 뭐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없으니까 마른 오징어나 뭐 이런 이제 과일 뭐 이런 거 이제 지짐이 이런 걸 올려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 떡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음식들도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지금 두 분은 이제 고향이 아직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럼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 생각이 그러니까요. 당연히 더 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시댁에 자주 내려가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같이 음식도 하고 김장 이제 담글 때 같이 도와줬을 때 이제 그때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 그러니까 전에는 북한에 살고 있을 때는 어머니를 잘 못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좀 나고 내가 막 후회되고 왜 그랬을까. 지금도 막
추석 명절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친정엄마 생각이 나시고. 박세영 씨는요?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어버이날이라는 거를 처음 들었고 알았거든요. 아, 어버이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철이나 길거리 가면 그날에 카네이션을 다 이렇게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어머님이 지금 곁에 있었으면, 한국에 있었으면 저 카네이션을 사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달아드렸을 텐데 걔 곁에 없고 하니까 이런 어버이날이고 하면은 많이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시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 친어머님을 대신해서 매일 카네이션을 사다가 어버이날이면 가서 이거 달아드리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 카네이션을 다 이렇게 손에 달고 나오셨네요. 네. 네, 남남 분녀팀이었습니다. 1580-1에 2번으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리랑 목동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